어쩌라 강하게 됩니다. 그 진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유는 뭐 분명하죠.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통합을 하고 20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이제 박완수 시장이 이제 통합 이후에 시장이었고 그저께도 회사 졸업식에 만난 데서 박지사한테 물어봅니다. 너 정말 통합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?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뭐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합의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. 통합해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104만에서 101만 정도만 시민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 인근에요. 1100배드를 가진 큰 병원이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지금 고개 못 넘어가면 있습니다. 그럼 애지간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. 1100배드는.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? 거의 300배드 정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의사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어요. 그 다음에 문화공연이 얼마나 있느냐? 진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뭐 인구수만큼 저는 있다 보면 비례적으로 굉장합니다. 그리고요, 국민은요, 사람은 영리합니다. 왜 진해의 인구가 늘어납니까? 우리 진해가요, 터널을 하나 가지고 8만, 10만 가지고 살아왔다고요. 그리고 13만이 돼가지고 그 인구가 정체돼가지고 발전이 안 됐어요. 근데 왜 20만이 됩니까? 이거 어느 사람들이 바보입니까? 진해가 살기 좋아서 오는 거예요.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?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십시다. 지뢰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. 왜냐? 시장을 만나기 쉽다 이거예요.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쉽다 이거예요. 풀어지기도 쉬워요. 그냥 오늘 큰 도시에 살고 있어요.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도 이런 날에는 구청장이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된다 안 옵니다. 왜냐? 공무원이기 때문이에요. 공무원들은 주민을 만날 필요도 없이 자기 일만 하면 일이 자기가 그리워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선거하면서 구청장을 뽑겠다 했습니다. 아마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. 그러면서 특례실을 만들었는데 창원 특례실 된다고 진해에서도 주민조직회가 전부 다 박수치고 이러셨죠.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? 나아진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. 우리는 대도시의 일원이 되었어요. 그리고 터널이 지금 몇 개입니까? 터널이 4개 뚫렸어요. 진해에서. 부산 사람이 살다가 진해로 오지 않습니까? 지금. 왜 그렇겠습니까? 자기는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느끼는 종합적으로. 여기 그래도 살만하다 해서 보는 겁니다. 우리가 옛날에 13만 가지고 그대로 그 행정체제를 가져왔으면요. 속천이 저렇게 변화가 있겠습니까? 없죠. 신앙만 만들던 동안 나와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? 없습니다. 못 나옵니다. 지금 두동개발이라든지 이게 아직도 미안의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기에 3,000명을 고용하는 큰 회사가 들어왔습니다. 대규모 개발 사업 없이는 그런 회사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돼요. 왜 쿠팡 같은 회사가 그 많은 배달을 하는 회사가 진해 안에 들어올까요? 편하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물에서부터 도로에서까지.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진해는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옛날 군항하고 지금 군항 이야기가 옛날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서부, 중부 쪽에 좀 사시는 분이지만 지금 외지에서 온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진해는. 그런 분들 판단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우리 알던 사람끼리 이렇게 중학교 몇 개, 고등학교 몇 개로 사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 자식들이 밖에 나서 큰 활동하겠습니까? 어렵습니다. 지금. 지금 어디 나서 진해 사람들이에요. 물론 뭐 성진에서 내 큰 덕 못 봤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가면 진해 출신들 하계 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. 진해 가면 다 압니다 지금.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. 너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무시해 가지고 모든 게 창원을 갖다 붙이는 문제예요. 요 시설도 들어오면요. 뭐 진해
청소년 무슬만, 지인의 민방위 교육관 이름 들 때, 그 앞에 꼭 창원을 붙입니다. 예, 그건 다 공무원들이 하는 짓입니다. 원래 통합할 때 제가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. 민간단체라든지, 문화라든지, 이거는 그대로 그 지역을 존중하고, 행정과 재정만 통합을 해가지고, 좀 더 행정이 싼 비용으로 제기되겠죠. 지금 말씀하신 바 같이. 적은 공무원으로 행정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게끔 했는데, 그런 건 아쉬운 점이 현재 있습니다. 그럼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, 어떻게 한 지표를 보면 우리가 손실을 당하는 거지만요, 시장은 그렇게 못합니다. 여기 계시는 분이 다 계시잖아요. 아, 우리가 의장까지 배출한 도시 아닙니까? 의장이 계시는데 진해에 대해서 불리하는데 그 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지방은요, 사람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남습니다. 그러나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업무를 쪼갭니다. 이렇게 쪼개. 자기 할 업무가 40%가 돼도 사람이 하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의료를 한다. 그러면 사람이 죽든 많든 한 사람이 있어요. 그 자리가 있어요. 그게 회사나 가정하고 다른 거예요.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. 불편이 있는데 지금 이 진해에 계신 분들이 창원시 의회에 지금 몇 분이 가 있습니까? 그리고 진해에 계신 분이 경남도에 몇 분이 가 있습니까? 그리고 진해시 의장을 한 사람도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진해시장도, 창원시장도 진해에 살았습니다. 부시장도 사는 사람도 있고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해에 대해서 뭐 무슨 악감정을 가졌다고 나쁘게 하겠습니까?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면 저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? 구체적인 사실만 적어오십시오, 제가. 시장을 반드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.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. 없습니다.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마음속으로 우리는 지내다 보니까 마산에 뒤지고 창원에 뒤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. 창원 지역은 아직 모릅니다만 마산 지역은 마산 고등학교라든지 몇 개 고등학교가